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전현희 광주 시민들께 당원 동지들께 인사 올립니다. 필승!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궁금하면 눈을 들어 광주 호남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고민이 있을 때는 늘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에서 길을 찾고 광주에서 많은 조언을 얻고 다시 저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게는 광주는 제 영혼의 고향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얼마 안 돼서 저한테 발신자 불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빨리 국민권익위원장 사퇴하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다. 빨리 사퇴해라.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러나 설마 그랬습니다. 며칠 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 사퇴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호탄으로 온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이 저 하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지 않고 끝내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살아 돌아와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단핵의 불화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민주당 집권을 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슴이 설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싸워 이긴 투사 전현희가 윤석열 반드시 탄핵시키겠습니다. 탄핵이 왜 어렵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 법기술자들로 포진한 이 정권이 그들의 사냥개를 부리면서 민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사냥개 무엇입니까? 정치, 검찰, 감사원, 방통위, 권익위 이 정권의 사냥개들이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받은 저 전현희 이 정권의 사냥개 감사원을 박살 냈습니다.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원의 고위 간부 16명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게 하고 법의 심판대에 하나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사냥개를 타격해야 합니다. 정치, 검찰 해체해야 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감사원을 타격한 투사 전현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문 전현희가 써겠습니다. 헌법 전문 5.18 정신 반드시 기록하겠습니다.